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껑충 뛰고 있습니다. 강원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강원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3.1% 상승했는데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과일과 채소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큰 문제인데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차례상 준비에 추석 선물 준비에 서민들의 부담 클 수밖에 없죠. 정부는 주요 성수품 20가지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넉넉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느낄 수 있는 물가 안정 대책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의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개풍우라 황영철 전 국회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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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원주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주시에 이어서 지역 내 4개 단체가 법원에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급기야 지난달 31일 서울의 시사회 현장을 찾아가서 규탄 집회까지 벌였는데요. 대체 어떤 내막이 있는 건지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영화 치악산 논란, 해법은 없나란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반발이 예상보다 좀 거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원주시는 물론이고 지역 내 단체들, 여기에 원주시 의회까지 영화 개봉 중단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는 등 영화 상영 반대 목소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영화 치악산 논란에 대해서 지역 이미지 훼손이라고 보십니까? 창작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황 전 의원님. 오늘 모처럼 영화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네. 토론을 한 데서 좀 옷을 좀 가볍게 입고 나왔는데 사실은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인 것 같아요.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두 논란에 대해서 일단 원주시에서는 지역 이미지 훼손이다.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영화사 측은 어쨌든 창작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두 의견 다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논쟁의 시작점인데 이 논쟁의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쪽으로 결과를 맺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의 바람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좀 맺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사실은 지역 이름을 딴, 지명을 딴 공포영화들이 대단히 성공했던 영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곤지암이라는 2018년도에 곤지암이라는 예. 영화가 있었고 또 2016년도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두 영화가 지명을 따서 했지만 처음에는 똑같은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영화도 흥행에 성공하고 그리고 지역도 사실은 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바람은 이 두 입장, 첨예하게 맞붙어 있는 두 입장이 잘 정리돼서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으로 매듭지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거의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뭐 치악산이라는 영화가 13일 날인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치악산일 때에서 이 토막살인 사건 같은 거를 아마 다루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1980년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아 이거 나이가 벌써 나오네. 예. 네, 대학생 때인데 그런 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도. 왜냐면 이제 뭐 흉악한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억나지 않고 경찰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런 사건은 없었다 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허구적인 이제 그런 그 살인 사건을 아마 다루는 모양입니다. 원래 이걸 하려면 좀 가서 시사회라도 봤어야 되는데 보질 못해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예. 아무튼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지역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의 배경이랄까. 요새 지역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뭔가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 상당히 그 이미지 훼손 같은 것이 지역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그런 자세로 영화사도 좀 이 문제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우선 하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금 황 의원 말씀하셨듯이 창작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해 나가겠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도 많은 그 설례들도 있었고요.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영화 치악산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달 13일에 개봉 예정작입니다. 1980년도에 치악산 일대에서 토막난 시신들이 연달아 발견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제작이 됐는데 경찰에 따르면은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사건은 없었다고 합니다. 원주시는 하지만 괴담으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이고 최근에 또 칼부림이라든가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흉흉한 사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제작사 측의 영화 제목 변경 그리고 치악산이라는 대사가 나오는 부분을 삭제 또는 묵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우선 그 요즘에 범죄라는 게 무슨 맥락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가서 사람들을 해하고 또 뭐 여성들을 공격하고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주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를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영화에 등장한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흥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화에 등장해서 이름이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사람들 뇌리에 박히고 하는 것들은 또 나름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정치인들도 왜 악명이라도 나는 게 좋다. 예? 또 인터넷에서도 악플보다는 무플이 훨씬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이제 다룬다고 해서 주변 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특히 네. 이제 뭐 강원도에서 보다도 이제 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치악산이 원주에 속한다는 거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악산이 원주예요? 그렇게 묻는 분들도 적지 않이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잘만 하면 이게 전화위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태를 좀 지켜보고 또 오늘 또 토론을 준비하면서 예.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사례가 곡성이라는 영화예요. 이제 곡성이라는 영화가 2016년도에 개봉이 됐는데 그 당시에 역시 지자체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지자체와 영화사와 합의를 이뤄낸 부분이 자막에다 이 내용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가상의 설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자막 처리를 하는 하나가 있었고요. 예. 또 하나는 곡성이라는 지명을 처음에는 전남 곡성 제가 하나 그래서 한자를 써왔는데 예, 써오셨군요. 이렇게 준비를 많이 전남 곡성입니다. 이게 예. 지명이에요. 이제 골곡자의 재성자를 썼는데 예. 처음에 이렇게 썼다가 지금 영화사 측과 대화를 통해서 바꾼 것이 바로 이리 울곡자에다 소리성자로 바꿨군요.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자명을 바꿔서 지명의 이미지를 조금 퇴색시키는 걸 했죠. 예.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영화사 측과 지자체와의 상생 협력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곡성 이미지에 크게 타격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를 가져왔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치악산이라는 지명을 사실은 한자를 다른 걸로 바꾸려니까 바꾸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영화사 측이 왜 굳이 여러 산 중에서 치악산이라는 명칭을 땄을까라는 생각을 좀 곰곰해봤는데 사실은 치자와 악자가 굉장히 스릴러물과 매칭이 되는 단어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산 중에서 치악산을 따지 않았을까. 그렇게 딴다면 이것이 실제 존재하는 치악산이 아니라 영화의 설정상 만들어진 이름, 가상의 이름처럼 영화사 측에서도 분명히 좀 입장을 좀 밝혀내고 하면 예. 지금 원주시와 또 원주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걱정들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작사 측 입장을 보면은 제목 변경은 가능한 부분인데 예. 대사 묵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의 요구대로라면은 영화를 처음부터 다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주연 배우가 군에 입대했대요. 재촬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제작사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저는 제작사 측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네. 원주시와 원주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 입장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당연히 여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아마 8일 날 원주시가 낸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첫 번째 심리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때 이러한 주장들이 서로 맞닿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 판례 비춰봤을 때 이 가처분 신청이 저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예. 한다면 이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와 양측이 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중재라든지 합의 과정들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 영화의 흐름이라든지 또 어떤 뭐 새롭게 영화를 만들어내기 어렵게 만들어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실은 이 영화가 제작비가 10억 정도 들은 아주 저예산 영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영화를 재촬영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또 엄청난 제작비가 다시 들거든요. 이러한 요구는 제작사 측에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다른 방향을 좀 찾아서 좋은 결과를 좀 가져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좀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교수님 어떤 의견 더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 치악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부분을 묵음 처리하라고 영화 상영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름없죠. 예. 이제 실은 그 영화 찍는 사람들은 뭐 단어 하나하나에 다 그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요구가 그대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상영을 안 한다면 모를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데 우선은 저희들이 예컨대 재난 영화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좀 끔찍한 영화들 뭐 이런 걸 볼 때 앞에 자막 처리도 많은 걸 하죠. 네. 저는 이제 아까 황 의원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허구의 내용을 밝힌다. 이거는 굉장히 흔하게 많이 보잖아요, 우리. 또 조금 더 영화사 측에서 양보를 한다면 이것이 그 원주라든가 치악산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영을 허락해 준 원주시민에 감사한다든가 그런 의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준다든가 좀 가시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전에 그런 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원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원주 시민들의 상당 숫자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좀 영화에 초청해서 같이 보고 원주 시민들과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력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노력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좀 뭐랄까 그 원주에 대한 홍보 좋은 방향으로 홍보 이런 걸로 바꾸는 방안을 찾는 게 좋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이번 같은 이 주제를 좀 공부하면서 조금 새롭게 느꼈던 사안이
그 곡성 당시의 곡성 군수의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좀 보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했어요. 곡성 군수가 그 당시에 SNS에 피하지 못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라는 거를 글을 SNS에 썼어요. 그러니까 이 상영을 금지시키지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더 곡성군의 보탬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우리 고민해보자라고 했고요. 예. 그 SNS 글에 한 구절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데 그때 그 어떤 구절이 있었냐면 이 공포라는 즐거움을 통해서 영화 관람자들이 즐거움을 느꼈다면 곡성에 와서 독성의 따뜻함을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곡성이지만 그 앞에 곡성은 스릴러물인 곡성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공포물을 통해서 또 영화를 보는 사람들 즐거움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포물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만 진짜 그 자치단체 곡성은 따뜻함을 가진 지역이다. 이곳에 와서 더 즐거움을 또 다른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려서 그 당시 이 글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회자가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원주 씨가 이 사태에 대해서 원주 시민과 함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 치악산이 그렇지 치악산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이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충분히 알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치악산 진짜 치악산은 우리 국민들이 또 원주 씨가 잘 지켜낸 자연으로서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 뭔가 좀 둘 다 좀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왜 하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해오셨네 오늘. 오늘 복장부터 시작해서 약간 밀리고 있어. 예. 그러니까 말이야. 아, 오늘 굉장히 소프트한 주제. 모처럼 정치 얘기도 아니고 행정 얘기도 아닌 소프트한 주제가 있어서 저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오늘 준비를 해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논란을 두고 양측 의견이 좀 팽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한쪽 의견이 이제 공포나 미스터리 장르물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제 지명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고 반대 입장을 보면은 영화는 이게 영화일 뿐 아니냐 관객들이 허위인 괴담과 팩트인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겠느냐 오히려 지자체가 콘텐츠를 어떻게 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의견이 아주 팽팽한 것 같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뭐 이미 저 황 의원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뭐 일단 그 후자 쪽에 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감정이입, 공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이슈를 다룰 때 그 우리 입장만 그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냐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남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른 분들, 다른 국민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치악산 우리는 다 알죠. 원주에 있는지.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 의외로.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허구의 지명을 쓴다. 그거는 현실감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죠. 뭐 곡성같이 아주 절묘한 해결책을 찾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도 공부를 좀 해봤는데. 네. 야, 이거 지명을 그대로 쓰는 게 어떤가. 예컨대 말이죠. 그런 영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일본 침몰이라는 영화 기억하세요? 일본 침몰. 네.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네. 대규모 그 지진이 나가지고 지진하고 화산이 나갖고 일본 전체가 가라앉는 망해가는 그런 모양을 그린 영화예요. 그거 사실 국가 전체가 가라앉는 얘기니까 사실 국가 전체가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 제가 이제 유학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가서 공부를 하고 했는데 사실 거기는 지진 공포가 굉장히 커요. 예. 근데 LA를 배경으로 해서 대지진을 다룬 뭐 샌 안드레아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것도 사실 그 영화를 진짜 잘 보면요. 나중에 가고 갈 때, 야, LA 갔다 이거 지진 나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 하게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상영이 됐고 흥행을 했어요. 더 현실 세계에 또 저는 이런 사례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 소위 K-movie라고 하는 게 확산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던 영화 중에 하나로 우리가 뭘 꼽냐 하면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꼽아요. 예. 물론 이거는 지명을 쓰지 않았는데 그게 뭔지 다 알잖아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게 2003년에 상영한 영화인데 지금 이제 20여 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까 K-movie가 확산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영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지 예, 화성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영화가 기록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생각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렇게 우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해결 방안만 있다면 예. 너무 그렇게 그 피해자의 어떤 시각으로만 그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황전 의원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영화를 기획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기발해요. 예.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흥행을 할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곡성이라든지 또 곤지암이라든지 치악산이라든지 이 지명 자체가 이름 자체가 주는 뉘앙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이번 좀 사안을 보면서 치악산 제사상 측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 환호를 지를 것이라는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억 원의 저예산 영화인데 사실은 이 정도로 언론에서 사실은 노이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은 제작비 이상의 저는 수확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곤지암이나 곡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흥행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내용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용의 완결도라든지 뭐 흥행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시작하기 전에 마케팅에 있어서는 대단히 성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고 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사사 측은 공짜로 얻은 이 노이즈 마케팅만큼 원주 씨에 좀 되돌려주는 예.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야 된다. 예. 이후에 뭐 기왕 뭐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이 됐으니까 좋은 성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도 좀 담아보고요. 성공한 이후에 성공한 수익을 다시 원주시와 원주 시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 결과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곤지암하고 이제 곡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2018년에 개봉했습니다. 곤지암 같은 경우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의 한 정신병원을 배경으로 이게 제작이 됐었죠.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광주시도 그때 반발을 했고요. 병원의 실제 소유주는 건물 매각에 어려움을 들어서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이 이걸 기각했는데요. 영화는 허구의 내용을 담은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이고 괴담은 영화가 제작되기 전부터 퍼져서 여러 매체에서 보도가 됐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치악산 괴담은 공지함과 좀 다르죠. 영화 개봉 전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번 논란 때문에 괴담의 존재가 알려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황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미 이제 지금 제작사 측에서 분명하게 그 이 내용이 허구라는 네.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또 원주시에서도 사실은 경찰 쪽에서도 그런 사건은 있지 않았다라는 걸 통해서 네. 뭐 치악산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좀 널리 알려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그 재판부 측에서도 사실은 이 상영 금지를 처분 내리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한민국의 이 표현의 자유랄까요? 또 이런 영화 관련된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는 대단히 제작사 측이라든지 또 이런 문화라든지 컬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로 인해서 뭐 이 상영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수님 어떤 의견 주시겠습니까? 뭐 비슷한데요. 예. 굉장히 사실 큰 문제. 사실 이것은 헌법적인 문제와도 사실 연관이 돼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또 지금 한국이 이제 세계적인 문화 국가 아닌가요? 예.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뭐를 전제로 했냐면 정말 지역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좀 이해해라. 영화사 측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미리 그래서 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 사실은 요즘에 왜 몇만 원 몇백억씩 들이잖아요. 아주 소액으로 그
어렵게 찍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굉장히 그 어려 말하자면 절약해가면서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화적 수준의 고향을 위해서라도 가능하면 사실은 원주 시민들도 조금 오픈마인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법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아마 보다 큰 가치, 예. 표현의 자유라든가 문화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게 더 중요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지금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노이즈 마케팅으로는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 그래서 영화사에서 쉽게 합의해주고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자꾸 우리는 그래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오고 재밌는 영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영화의 생명은 흥행에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흥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쓰러졌다. 뭐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여서 이렇게 토론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홍보 효과, 마케팅 효과로 이걸 또 끌어들일 수 있다면 참 그렇습니다. 좋은 발전 방안이 될 텐데 최근에 지자체들도 보니까 아주 적극적이에요. 지역 이미지 개선이라든가 홍보를 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전국의 지자체 유튜브 채널 구독자 1위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요. 네, 너튜브 채널인데 2019년에 개설이 됐는데 구독자 수가 40만 명이랍니다. 한 인기 영상이 좋았으면 88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18만여 명의 구독자래요. 그러니까 충주시가 40만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구독자 수를 확보하고 있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B급 패러디 콘텐츠를 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주시 홍보에 막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상북도도 이 너튜브, 유튜브 역시 36만 명의 구독자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비보이 크루가 지역 곳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 콘텐츠를 많이 담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의 이미지라든가 정책 홍보하는 영상이 인기를 끌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인데 사람들은 왜 충주시 또 경북 유튜브를 찾아서 볼까요? 김 교수님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여기 뭐 예, 우리 작가님이 그걸 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한번 네. 들어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 아주 보니까 돈도 거의 들이지 않았고요. 그 지역 공무원이신 것 같은데 네.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희극적인 요소를 가진 두 분이 이렇게 나와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일반인들이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예. 아, 공무원 조직은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아주 희화화해서 말이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공서 엄숙주의 있잖아요. 엄숙주의. 예, 엄숙하게 말이지. 홍보라 그러니까 크, 뭐 멋있게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콘텐츠로 만드니까 이런 성공을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자체 장이라든가 또는 의회라든가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융통성, 예. 예, 적극성 예,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예, 가능하면 민간의 어떤 활력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려고 예. 노력해야 된다 봅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논란이 원주시나 제작사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원만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더 나아가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모색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과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6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